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부대 환경 미화도 실천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비영 기자가 전합니다. 공군 18전투 비행단은 지난달 10일부터 줍깅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장병들이 일일 체련 시간에 밖으로 나와 조깅을 하며 도로 주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 줍깅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18전투비행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발적 환경미화 동참 캠페인입니다. 저희 작전지원과에서는 부대원들의 체력 증진과 부대의 환경을 동시에 챙기려는 목적으로 줍깅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부대는 캠페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 5개의 에코박스를 장병들이 조깅하는 코스 곳곳에 설치해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박스는 10회 전투비행단에서 직접 디자인한 에코박스입니다. 공군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사용했고 지나가는 장병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밝은색으로 제작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줍깅을 실천하는 장병들의 모습 외에도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부대는 일명 생분해 비닐봉투라 불리는 친환경 봉투를 사용해 친환경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생분해 비닐봉투,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 봉투는 100%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진 친환경 봉투로 일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캠페인은 장병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방법도 간단합니다. 조깅을 시작하기 전에 에코박스에 비치된 생분해 비닐봉투를 챙깁니다. 비닐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도로를 달리다 쓰레기를 발견하면 조깅을 멈추고 주머니에 넣어둔 봉투를 꺼내 쓰레기를 쥐어 담습니다. 봉투가 쓰레기로 가득 차면 봉투를 묶어 가까운 에코박스에 버리면 됩니다. 점점 더 차오르는 쓰레기 봉투를 보면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꼈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장병들의 체력 증진과 부대 환경 미화를 위한 부대 장병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